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28번째 이야기 긍정적 사고가 기적을 부른다 머피 박사의 누이 동생 캐서린이 영국에서 담석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때 지리적으로 6,5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던 머피 박사는 누이 동생이 앓고 있는 병의 증상 등 구체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잠재의식의 원리를 긍정하는 기도를 수백 번이나 드렸습니다. 캐서린은 지금 편안하게 쉬면서 맑고 온화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의 치유력을 갖춘 지성은 이제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놓여있는 전 기관을 완전한 형태에 따라 그녀 몸의 모든 세포, 신경, 조직 및 뼈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뒤틀린 생각은 소리 없이 조용히 제거되고 소멸되어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는 활력과 건강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몸속에 있는 모든 원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검사 결과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더는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긍정하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